어제는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고따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희생자들의 영전에 고개를 숙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께도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통하고 참담한 마음뿐입니다. 참사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자괴감을 느낍니다. 그날 이후 온 세상이 멈췄다고 하신 유가족들의 슬픔과 상심은 무슨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희생자들을 가슴에 묻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 또 다짐할 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참사와 재난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국가안전시스템을 향상시켜 모든 시간과 공간에 국가가 존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와 함께 이러한 노력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실효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지난 1년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부족한 면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정쟁을 지향하고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다 완전한 실효적 대책을 향해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겸허한 마음으로 재발 방지책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시간이 다시 움직이고 별이 된 우리 아이들이 사회를 지키는 등불이 되고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